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번엔 엇박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한번 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.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은 뭐 여러 파트들한테도 물론이고 자기 자신한테 연주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계속 이제 투베이스 드럼을 하시면서 이런 리듬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떼놓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